야, 지금 투명 인간 영화죠?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망토를 입었더니 안 보이네요. 네, 투명 망토죠. 영화에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등장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옛날에 반공 만화 보면은 도깨비 감투라고 있습니다. 그 쓰면 몸이 안 보이는 건데 네. 영화에 보면은 지금 망토를 쓰면 투명하게 보이죠. 투명 인간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듀크대 공동 연구팀이요 개발한 물질인데 메타물질이라고 합니다. 메타물질 실제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빛의 굴절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연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연세대학교와 미국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 물질이 있는 네. 망토를 두르면 진짜로 통과해서 뒷모습이 저 다 모습은 이번에 개발한 그 물질을 나타낸 모습이 아니고요. 네.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 투명하게 보이도록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투명 인간 모습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은 물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거는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굴절되면서 그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메타물질이란 거를 어떤 물질에다 덮어 씌우면 네. 물체가 없는 것과 똑같이 빛이 굴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눈으로는 물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가까이 가면 부딪히겠죠, 물론. 결국 그러니까 반사가 돼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네. 볼 수 없도록 하게 돼요. 그렇죠. 더 쉽게 예. 말하면 가시광선을 네. 반사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네. 자, 이런 신기한 물질, 영화 해리포터에서의 그 투명 망토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까지 좀 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 관객이 본 영화인데요. 영화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대단히 힘이 세지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뭐 만화나 영화에 많이 네. 등장하는 건데 네.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네.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네. 반 로봇처럼 된 옷을 입으면 힘이 세지는 거죠. 네. 네, 이 옷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근육 섬유세포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 누군가가 저 아이언맨 옷을 입으면 천하장사를 넘어서는 슈퍼맨의 힘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조금의 우리 인간의 힘을 완전히 초인간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보조 로봇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옷을 개발할 수 있는 인조 근육이 개발이 된 겁니다. 네. 부산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오지영 박사를 포함해서요. 미국, 네. 호주, 캐나다, 한국, 그리고 터키, 중국 공동연구팀이 개발을 한 섬유인데요. 네. 낚싯줄 또 뭐 재봉실 이런 네.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꼬아서 네. 어떻게 꼬느냐에 따라서 한 가닥이 네. 그 근육 머리카락 굵기의 10배 굵기의 인조 근육 100가닥을 묶으면 800kg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퍼를 입으면은 뭐 100kg, 200kg짜리 물건을 다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점퍼를 만들 수 있는 섬유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점퍼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네. 이 우리 인간의 근육과 비교를 하면 실제 근육의 두께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 섬유를 개발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화 해리포터, 영화 아이언맨 속에 있는 영화, 그야말로 상상 속의 물건인 줄 알았더니 과학 기술 힘에 따라 투명 옷도 만들고 또 100kg, 200kg를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근육 섬유까지 만든다는 과학 기술의 발전 소식 전개해 드렸습니다.